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벼 조기지배 단지에서는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 조기재배 단지. 뜨거운 햇살 아래 탐스럽게 연근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논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커다란 자루엔 잘 익은 벼 나달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4월 말 모내기를 한 이후 110여일 만에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벼와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도 크지 않아 농민들의 얼굴에도 보람이 가득합니다. 이 배가 또 쓰레짐이 약하면 수확이 한 3분의 1 정도, 2 정도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 없이 잘 됐죠. 농사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뭐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의 수확 열기에 미국 종합처리장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저장 창고에는 갓 수확한 햅쌀이 몰려들고 도정과 포장 설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올해 순천의 벼 조기재배 단지에서 수확될 햅쌀은 지난해보다 50톤 많은 800여 톤. 10kg 한 포대에 3만 9천 원으로 일반 쌀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비싸지만 선물과 재수용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일찍 찾아온 탓에 판매 시기를 맞추느라 농협도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2주 정도 빨라서 과일보다는 햅쌀이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둘러 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번 주말 올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판촉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햅쌀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